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조리는 텐짱타이 마적대 두목이 텐시어펑을 구해주고는 의형제를 맺게 되었었죠. 그리고는 이 부랴부랴 자신이 집에 돌아가서는 모친을 모시고 이 북적북적한 음벽서를 쉬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한 보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는 이 뚜걱뚜걱 거리면서 나타나는 거였답니다. 이 사람은 바로 위류예한테 이 전 재산을 털려온 꾸어쩌우즈였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린이 집에까지 도착하자 위위 하면서 이 당나귀를 세우는데요. 그 짱조린 조카 집에 있는가? 에? 꾸어쩌우즈가 이 고함을 질러대자 짱조린과 그의 모친이 나와 보는데요. 네, 그 꾸어쩌우즈는 전에 내 식구서 요 바지 하나만 달랑 입고 있었던 그 알거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몸에는 아주 두툼한 가죽 옷을 입었고 그 위에다가 또 털조끼까지 걸쳤다고 하는데요. 이 머리에다가도 이 커다란 털모자를 쿡 눌러 쓰고 있었는데 네, 이놈 얼굴에서는 기름기까지 번지르르하게 돌았다고 합니다. 이거는 다 전에 짱조린이 남겨주고 간 그 백은 덕분이었죠. 그 시대 백은 50냥은 엄청난 액수였으니까 말입니다. 손에는 당나귀 말고비를 척 잡고서 이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디서 큰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린과 함께 위류예를 잡으려고 길에 오르는데요. 물론 꾸어쩌우즈는 계속하여 당나귀를 타고 짱조린은 이짱칭이라는 명마를 타고 말입니다. 삼촌, 집에 식구들은 어떻게 음벽서를 다 잘 쉬셨죠? 그 얼굴을 보아하니 아주 좋아 보입니다. 그러자 꾸어쩌우즈는 아이고 이게 다 우리 조카 덕분이지. 이게 조카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음벽설 날에 우리 전체 가족이 다 굶어 죽었을게요. 그러자 네? 뭐 고까지 거 갖고 다 그럽니까? 이제 두고 보십시오. 삼촌이 잃은 전 재산이 한 10배는 내 받아와야겠수다. 짱조리는 이 말 위에서 자신이 옆구리에 권총을 척 보이면서 툭툭 치는데요. 20연발 속사포 탄창 3개를 챙겼습니다. 그러면 이 연속으로 60방을 날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면 되겠습니까? 그러자 꾸어쩌우즈는 손을 막 휘저으면서 날래 그걸 가리우라고 하는데요. 만약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라도 하면 어떡합니까?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 웃으면서 이랬자 하고 말을 재촉하는데요.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꾸어쩌우즈의 당나귀는 너무나도 놀라서 위 하면서 날뛰는데요. 위에 타고 있었던 꾸어쩌우즈는 이 버티지를 못하고 발라당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꾸어쩌우즈는 간신히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자 네, 그 두 명이 마적놈들이 앞길을 척 가로막고 있는 거였답니다. 요 각자 손에다가 이러한 소총을 떡하니 잡고서 말이었죠. 어이 다들 움직이지 말라. 움직이면 그 대가리들을 완전 부셔뿐다. 알아들었나? 네, 이 두 마적놈이 분위기는 완전 살벌하였었다는데요. 이 두 마적놈은 크나큰 덩치도 비슷했었고 이 머리통 모양과 이 생김새까지도 비슷했는데 그냥 딱 봐도 쌍둥이였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이러한 마적놈들이 룰을 잘 알고 있었으니 꼼짝달싹 안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러한 시퍼런 대낮의 강도질이라니 그 짱조린이 알고 있었던 마적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었는데 어이 그 말 위에 놈도 천천히 말해서 내려와라. 천천히 말이다. 그러자 짱조리는 이 손을 든 채로 놈들 말대로 이 천천히 내리는데요. 이어 그걸 바라보는 꾸어쩌우즈는 답답해 났답니다. 아이고 이건 뭐 돈을 찾으러 떠났다가 남은 돈까지 다 떼우게 생겼네. 저 짱조린 저놈은 맨날 쉰 척하던 게 뭐하는 거지? 역시 그 전에 것도 다 허풍이었었나 하면서 이 속으로 짱조리는 원망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이 두 손을 반짝 든 채로 마적대 놈들 앞에 척 다가가는데요. 자자 우리 좋게 좋게 갑시다 형씨들. 혹시 어느 마적대에서 활약하십니까? 예? 모르잖아요. 우리 같은 식구일 수도 있잖아요. 뭐? 그러자 마적놈은 야 요 조그만 놈이 뭐 니도 마적이라도 되냐? 설사 마적이라고 해도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. 이 형님들이 오늘 길차비가 좀 필요하니까 가진 거 다 내놔봐라
그러자 짱조리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그 배그는 원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쓰나 형님들이 쓰나 뭐가 다르겠나요 저희 옷소매 안에 음표가 있으니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짱조리는 먼저 설명을 다 한 뒤에 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데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 마정놈들한테 오해를 사게 되면 곧바로 탄약이 날아올 테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이 목숨은 이 파리 목숨이었으니 까딱 잘못하기만 해도 그대로 날려버 내 테니까 말입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요 조심스럽게 양어머니한테서 받은 백은 천냥이 음표를 꺼내는데요. 자 어르신들 보세요. 음표입니다. 저 땅바닥에 놓습니다. 짱조리는 놈들한테 음표를 펼쳐 보이고 땅바닥에 툭 던져주는데요. 너 움직이지 말래? 에? 마정 놈들은 그 짱조리는 계속 위협하면서 땅바닥에 음표를 집어드는데요. 이게 뭐 얼마짜리나 되지? 잠깐 스쳐보는데 에? 내가 잘못 봤나? 놈들은 다시 한번 음표를 바라보며 입을 떡 벌리는데요. 이거 뭐야? 백은 천냥짜리 음표야? 그 두 마정놈은 백은 천냥을 보자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서로 마주 보면서 입이 한마만 해 있는데요. 그러자 이때 땅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두 마정놈이 쓰고 있던 털모자가 펑펑 하고 날아가는 거였답니다. 움직이지 말라. 응? 움직이면 요번에 내 너네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. 짱조린이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두 마정놈 꼼짝달싹 못하는데요. 그러면 이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짱조린 이놈은 고의로 이 백은 천냥이 음표로 놈들 주위를 다 끈 다음에 놈들을 제압하느라고 이미 계획을 다 짠 거였답니다. 어이 형씨들 그 시퍼는 대낮에 지금 뭐들 하는겨요? 돈이 필요하면 좋게 좋게 말로 할 것이지 눈가리를 왜 그렇게 희번떡 뜨고서 그러는 건데? 에? 그러자 이제는 이 마정 놈들이 수그려야겠죠. 그러자 이놈들은 형신 머리를 좀 쓰네 그래? 알았어 까짓 거 죽이든지 말든지 형신 마음대로 해보소 라면서 소총을 땅바닥에다 확 버리는 거였답니다. 아야 뭐야 이제 죽음이 코앞에까지 닥쳐왔는데 아직도 이리 당당하다고? 보아하니 니네 두 놈도 쫄장군은 아니네? 짱조리는 이러한 당당한 배짱을 가진 놈들을 아주 좋아했었는데요. 좋다야! 짱조리는 이 권총을 다시 옆구리에 쿡 찔러놓고는 됐수다! 까짓거 이 일은 이걸로 끝났수다!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그 두 마정놈은 의아해하면서도 돌아서서 가려고 했는데요. 잠깐만 형씨들! 그 가져온 소총들은 챙겨가야지! 그걸 갖고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겠어! 짱조리는 땅바닥에 음표를 집어서 다시 소매 안에 넣으면서 또 묻는데요. 그 두 형씨는 어느 산에서 활약하는 분이요? 그러자 그제야 이 두 마정놈은 조금 공손해지기 시작했답니다. 그 자신이 권총을 옆구리에 집어넣고서 자기들 보고 소총을 다시 집어가라며 이놈 또한 웬만한 배짱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. 이 마정놈은 우리를 이 정도로 맨즈를 주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. 저희는 타이핑산이 주둔하고 있는 마적대오시다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래요? 그럼 그쪽의 두목이 찐소산 찐산 얘겠네요 라고 되묻는데요. 그러자 마정놈은 아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주인장 어르신은 아시는 분이신가요? 라고 묻는 거였었는데요. 이 짱조리는 알다마다 강호에서 넘어서 타이핑산 마적대의 주인장이 찐산 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? 에? 비록 그분은 아직 저를 모르겠지만요. 이 짱조리는 호주머니에서 백은 수문양을 첫 꺼내 주는 거였답니다. 자 이걸 갖고 길에서 차비나 하시오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그 두 마정놈은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. 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백은까지 차비도 주다뇨. 형님은 정말로 영웅호걸입니다. 우리 칭롱 훈롱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형님. 네 이 두 명은 칭마칸산제거와 텐장타이에 이어서 또 다른 마적대 무리였었는데요. 바로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타이핑산이란 지역이 마적대 행동대장이었다고 합니다. 이 두 명은 한 쌍이 쌍둥이인데 이 덩치도 오람지고 이 싸우는 실력도 출중하여서 이 전생적으로 보디가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. 나중에 짱조린이 자신이 마적대를 창립하자 제일 처음으로 달려와서 그 짱조린이 최측근이 보디가드가 되는데요. 그리고는 짱조린이 소화 말이
되어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인물들이 왜 사진이 없냐고요? 네, 아쉽지만 나중에 이 덫에 걸린 짱주얼린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은 목숨을 잃거든요. 짱주얼린은 이러한 충실한 보디가드를 이번에 이렇게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주얼린을 따르는 건 다 나중의 얘기고요. 아직은 먼저 자신이 타이핑산이 마적대로 이 급급히 복귀를 갔다고 합니다. 그 칭롱과 훈롱을 보내고 이 짱주얼린은 다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데요. 근데 에? 네, 그 구어조즈 삼촌은 이미 기절한 채로 땅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거였답니다. 하참, 이 삼촌 요 간덩이가 요 콩알만 해갖고 어따 쓴다. 어이 어이, 삼촌 일어나 보시오. 에? 에? 그제야 일어난 구어조즈는 또 조건 반사로 손을 반짝 들고는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거였답니다. 하참, 그 나소 삼촌 빨리 가보기요. 짱주얼린이 말 위에 올라타는데 이 구어조즈는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였답니다. 아, 아까 그 총소리가 나던 게 어떻게 됐니? 어? 나는 이제 우리 두 명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끽 기절해버린 게 아니겠냐? 그러자 짱주얼린은 그 총은 내가 쏜 거요. 이제 다 끝났으니 빨리 출발이나 하게요. 이래 짜! 짱주얼린은 이어 말을 타고 이 출발을 하는데요. 그렇게 결국 이 꼬칸이란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답니다. 네, 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꼬칸을 보자 짱주얼린은 옛날 기억들이 또 새롬새롬 다시 떠오르는 거였답니다. 전에 14살 때 집에서 가출해서 처음으로 이 꼬칸이란 낯선 땅에 왔었잖아요. 나이가 어려서 일자리로 써주는 데는 없었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서 이 거의 굶어 죽을 뻔도 했었는데요. 그러다가 이 천사 같은 양어머니 순과부를 만나고 나서야 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순과부의 집에서 두 달 반 동안이나 이 공짜밥을 얻어먹으면서 일자리를 겨우 찾은 게 바로 이 순괴즈의 집이었었는데요. 하지만 요 일본놈 앞잡이한테 잘못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난 게 바로 이 양아버지인 창저춘을 만난 덕분이었었죠. 그 꼬칸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자 이 짱주얼린은 두 명의 은인들이 그리워지면서 이 코끝까지 찡해졌다는데요. 에? 곁에서 그걸 바라보던 꼬조즈는 조카야 혹시 이 막상 윌류예와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무섭니? 그러면 우리 그냥 돌아가자. 그 까짓 거 복수를 아이 하면 또 어때야? 에? 아무리 그래도 이 목숨이 더 중요한 게지. 아이 그래야 괜찮다. 그러자 짱주얼린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여. 에? 잡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하시오 라고 앞장을 서는데요. 이어서 도착한 거는 바로 윌류예가 운영하는 도박장이었다고 합니다. 이 도박장의 위에는 레허보쥐라고 도박장 연합이라고 떡하니 씌워있는 거였답니다. 네, 이 꼬칸이 도박장이란 도박장들을 아주 그냥 다 싹쓸이를 하고 하나로 연합시켰다 뭐 이런 거죠. 그 규모도 이름에 걸맞게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는데요. 그 밖에 문어구에서 안으로 들여다 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. 위류예 이놈 안 본 사이 말 컸네.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. 여기 대박 손님이 왔다. 짱조리는 문어구에서 대놓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예잇 하고 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놈은 왠지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. 이어 자세히 보자 네 그놈은 단어만이 마다야였다고 하는데요. 이건 짱주얼린 수의사가 아이가 이거. 야 근데 이 옷을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입었네. 어디서 요 큰 돈을 좀 만지고 있는 매다. 마다야는 그 큰 말리빨을 드러내놓으면서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네 바로 이놈 때문에 전에 짱주얼린은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었죠. 하여 째려보면서 슥 그냥 스쳐서 지나 들어가는데요. 네 그 도박장 안은 역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이 인간 세상은요 그렇다고 합니다.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도 도박장이란 곳은 항상 그냥 이렇게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. 짱주얼린은 들어가자마자 이 위쪽에 VIP들이 좌석으로 척 올라가는데요. 이곳 도박장의 한가운데는 좀 돌출하게 높게 지어진 VIP 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VIP 좌석은 이 보통 단가가 너무나도 높아서 다들 올라가기 꺼려하는데요. 하지만 그 누가 척 올라가서 이 게임을 진행하면 다들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 구경을 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. 자자!
여기 누구의 책임자야? 어? 빨랑빨랑 튀어나와봐라. 그러자 이 마다야가 헤헤 하면서 굽신굽신하며 들어오는데요. 자, 우리 짱조린 어르신이 광림하였는데 제가 나서야죠.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떠한 게임으로 모실까요? 짱조린이 매서운 처리도 돌아보자 이 마다야가 이 도박장안의 책임자로 보였다고 합니다. 어이 마다야야, 너 이렇게 큰 도박장인 책임자로 되었니? 너도 말 컸네 그래. 어? 그러자 마다야, 아 네, 다 이 짱조린 어르신 같은 분들이 돈을 많이 잃어줘서 제가 이렇게 큰 거죠.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짱조린은 한방 먹여서 이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수작이죠. 하지만 짱조린이 어떻게 고만한 데 다 넘어가겠습니까? 그래, 너 말 잘했다.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면 뭐하니? 이 항상 크게 체려와야 되는 게 아니야. 이 어르신이 목이라도 좀 축이고 게임에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데요. 당연하죠. 여부가 있겠습니까? 여봐라, 우리 VVIP 어르신한테 요 따끈따끈한 술상을 항상 차려 올려라. 네, 지금도 이 카지노에 가면 무료로 아주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. 그 시기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. 이 소고기며 이 돼지고기들을 볶아서 만든 요리에다가 또 따끈따끈한 고량주까지 척 올리는데요. 그걸 본 꼬자오즈는, 조카야, 너도 여기 도박장을 잘 알고 있었니? 라고 묻는데요. 네, 그 자신이 조카인 짱조린이 이 도박장에서도 최상급이 대우를 받자 이 꼬조즈는 휘둥그레 하는 거였답니다. 이어 짱조린은, 자 이제 슬슬 게임이나 좀 해볼까? 그 오늘은 주사위 게임이 땡기는데 할 수 있겠니? 라고 묻는데요. 에? 그러자 마다야는 미간을 잠깐 찡그리더니 다시 헤헤 하고 웃는데요. 당연하죠. 어르신이 뭘 원하면 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려야죠. 그러면 이 짱조린이 얘기한 주사위 게임은 어떤 거였을까요? 그리고 마다야는 또 예전에처럼 짱조린이 돈을 그냥 깡그리 해치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